정말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영희를 끔찍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땐 왜 영희를 버리셨어요? 제 친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릴 바꾼 거예요. 영희를 버리고 왜절 데려가셨어요? 엄마 딸 영희를 왜 원수의 집에 보내셨냐고요? 그만해! 제 생부가 유부남인 걸 속였다고요? 제 생모가 엄마의 교단에서 내쫓았다고요? 그게 아이를 바꿀 만큼 그렇게 무서운 죄인가요? 아님,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했어. 설마, 제 앞에서까지 거짓말이라고 우기시려는 건 아니죠? 무덤까지 가져가려던 엄마의 비밀을 어쩌다 제가 알아버려서 제가 끔찍하게 믿고 싫으시죠? 그렇다고 절 아빠를 죽인 살인범으로까지 몰고 가시다니. 그렇게까지 잔인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긴, 그러니까 아무 죄 없는 우릴 바꿔놓았겠죠? 그만해! 엄마의 가식과 위선에 놀아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이지 기막혀서 할 말이 없어져요. 엄만 철저하게 두 얼굴을 가지셨어요. 절 대하는 얼굴과 영희를 대하는 얼굴은 도저히 같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엄마의 추악함을 영희가 안다면 영희는 어떻게 나올까요? 뭐라고? 엄마가 자기를 버린 사실을, 그것도 원수의 집에 버린 사실을 영희가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할까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어쩜 너는 니네 엄마를 그렇게 닮았니? 네 생모도 너처럼 그렇게 뻔뻔하고 저밖에 몰랐어. 널 낳아준 네 생모가 바로 너랑 똑같았다고. 너처럼 이기적이고 염치없고 뻔뻔했어. 그래서 저희를 바꾼 거예요? 제 생모에게 복수하려고? 그래, 그래서 바꿨어. 네 생모한테 복수하려고 어리석게 내 딸과 너를 바꿨어. 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한이 됐다. 됐니? 내 딸을 보내고 원수의 딸인 너를 데리고 오고 나서 나 죽으려고 했어. 그런데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돌아가신 네 아빠가 날 구했어. 네 아빠는 너를 친딸로 삼았어. 그런 네 아빠를, 너를 친딸 삼아준 네 아빠, 27년간 너한테 사랑을 베푼 네 아빠를 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난 너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아빠가 아니었음 전 고아가 됐겠네요. 그야말로 엄만 가장 끔찍하고도 무서운 복수를 제 부모가 아닌 저한테 하신 거네요. 왜 졌죠? 제가 왜 엄마의 복수 상대가 된 거죠? 제가 엄마한테 뭘 어쨌다고! 그럼 너는 왜 영희한테 그랬어? 영희가 너한테 뭘 잘못해서? 여기서 뭐해? 그래서 엄마를 미워한 거니? 너 설마 얘기해줘. 안에서 한 얘기 들은 거니? 네가 안 거 아시면 나더러 또 얘기했다고 날 의심하실 텐데. 그래서 엄마를 그렇게 미워한 거냐고. 그래,
그것도 원수의 집에. 엄마가 우리 바꾸다니. 어떡해. 어떡해. 준비되셨나요? 아직 저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심경의 변화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리죠. 아유, 야, 금방 온다더니 왜 이렇게 늦었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아니야. 얼른 가봐. 미안해. 아, 그래, 알았어. 나 지금 배달 가야 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그럼 나 간다. 왜 그렇게 넋을 놓고 있니? 안색이 안 좋구나. 무슨 일 있는 거니? 나랑 한의원에 가서 약을 좀 줘볼까? 싫으니? 왜 절 버리셨어요? 명희야, 이렇게 다시 찾을 거였으면서 왜 절 버리셨어요? 명희야, 됐어요. 얘기 다 하셨음 그만 돌아가 주세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생신이셨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영희가 가르쳐줬어요. 그랬어.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오늘 제가 좀 바빴어요. 오늘 이 선생이랑 이 선생 부모님이랑 점심 식사를 했다고?